뉴햄프셔 등 미국 북동부 일대에 6시간 동안 20c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수십 채와 도로 곳곳이 끊기고 물에 잠기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논밭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에 휩쓸린 바위는 마을을 덮쳤습니다. 목조로 지은 시골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일본 서남부 규슈 지역에 내린 갑작스런 폭우로 최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소위대정이 관측사상 최대치인 423mm. 피해가 컸던 구름의 시도 402.5mm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종자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매몰되면서 발생했습니다. 2만여 가구 주민 5만여 명이 대피에 나섰고 후쿠오카 학교 228개에 대한 임시 휴교령도 발령됐습니다. 후쿠오카 현과 히로시마 현을 잇는 신칸센 열차는 한동안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흘 동안 60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쏟아진 충남 청양군. 마을을 감싸고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논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파릇파릇한 모가 자라던 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비닐하우스 수백 동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등의 전조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사면의 자체 안내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산사태가 난 경북 예천의 경우 산사태 위험지도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었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도 1km 넘게 떨어져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